좀 웃으세요. 왜요? 웃기 싫어요? 그냥 뭐 어디 가서 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마음 문을 안 열죠? 그리고 또 점집도 그래요.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점을 이제 보고 싶으면 내가 무당하고 호응을 해줘야 돼요. 그냥 맞추나 못 맞추나 물론 그게 중요하죠. 오는 건. 그렇지만 호응하는 사이에도 연금이 팍팍 솟아요. 근데 맞추나 못 맞추나 그러면 신에서 공수 안 주면 우리도 끝이에요. 응? 근데 우리 집 여기까지 어떻게 납시 섰을까?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가정생활이나 뭐나 좀 사회생활 적응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좀 외롭게 좀 자랐거든요. 불만도 많고 불신도 많고 막 거의 고아로 자라서 좀 벽을 좀 치고 살았어요. 내 말은 그게 아닌데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것은 당신이 말 안 해도 충분히 느껴지고 또 굳이 그 말 안 했다고 해서 뭐 했다고 해서 당신이 돋보이지는 않고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내가 우리 집까지 어쩐 일로 행차를 하셨을까라고 물어봤을 때는 왜 건들지 말아야 될 신명을 건드렸냐고 묻는 거고 왜 신을 모셨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찾아오셔놓고 누구 앞에서 누굴 재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잖아. 네 맞아요. 어? 한번 물어볼게. 신은 왜 모셨어? 제가 죽기 싫어서 죽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모셨었어요. 그럼 모셔놓고 네. 아무것도 안 보여. 법당도 안 보이고 저분이 저 사람 내림은 했는데 내림은 했는데 법당도 안 보이고 근다고 내가 신에 대한 매달림이 있냐? 그것도 없어. 그냥 얘 모셨을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 왜? 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이 너 신 안 받으면 죽는다 했어? 그래서 모신 거야? 그래?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안 모실 수도 없고 모실 수도 없고 괴로우니까 제가 지금 안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이제 넘기기 위해서 제가 일단 살려고 제가 모시긴 했는데 잘 안 됐어. 당신하고 이야기를 하면 짜증이 나. 왜 짜증이 나냐면 아까 이렇게 큰 것은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얼굴 못 보고 큰 것도 맞아. 그리고 엄마의 그늘이 뭐 새엄마라든지 뭐 그런 그늘이 어깨 보인 것도 맞아. 그 빼고는 그래도 나름 내가 봤을 때는 단지 엄마의 사랑만 못 받았다 뿐이지 아빠의 사랑도 밖에 느껴지고 뭐 할머니 사랑도 밖에 느껴져. 그러면 언제까지나 내가 엄마 사랑 못 받고 컸다고 언제까지나 어린애 행세를 하고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인생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꼬인 거예요 저는.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봤나?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봤을 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아까 내가 핑계대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이 정말 불쌍했더라면 불쌍한 사람은 맞아. 그러나 정말 불쌍했다면 내가 여기서 울어야 돼. 내가 안 운다고 해서 내 재물 다 옳다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너무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내 14살 때부터 15살 때부터 일찍이 남자의 문화에 물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어? 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남자의 문화에 물들었고 그 남자 오래 사귀지도 못하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자꾸 내 손에 문신을 해가면서 담배빵이나 지져가면서 내 몸에다 자해해가면서 그런 당신의 엉망은 해본 적이 없고 엄마 없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닌가? 응? 그것을 갖다가 왜 어? 신 안 받으면 죽어.
당신이 그런 인생 만들었잖아. 어? 내가 봤을 때는 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들어가면 나오고 그러면 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들어가서 나오는 거 나온 걸 보이지 않고 일할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 어? 언제까지나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내 식구들이, 어? 내 형제들이, 어? 내 아버지, 내 할머니들이 본인만 봐주기를 바라고 있어. 그런 정신 상태를 탓해야지. 어? 내가 신을 안 받으면 죽는다. 난 이건 아니라고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도 제가 일부러 막 성적으로 느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남자가 더 편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눈이 뜨긴 한 건데. 남자를 일찍 사귀었다고 뭐라는 거 아니고 남자를 일찍 만났다고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무당이 거기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당신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살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마인드조차도 없다고. 나 말해 남자는 거야. 이상하지만 꼬이고 좋아해. 네가 찾아가잖아 술 먹고. 네가 어린 나이부터 술 먹고 밥 문화만 즐겨가면서. 누가 남자들도 좋아해서 그런 건데. 남자가 니를 안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잖아 내 말은. 좀 말 좀 알아들어. 네가 네 스스로 세상 살 노력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면서 자꾸 누구 타? 어?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타? 내 아버지 타? 내 형제가 내 돈 달라고 할 때 안 준 타? 어? 옆 사람 타? 옆 사람 탓만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래서 그래 무당이 그랬다 쳐. 신을 안 모시면 너 죽은다 신 모셨어.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보기라도 하든지. 어? 그것도 안 보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조금 남자랑 편해지면 어, 나 신을 안 모셔도 돼. 내가 좀 힘들면 나한테 신이 와서 나한테 힘들어. 그런 사고 방식이 틀렸단 말을 하는 거야. 네, 많이 틀렸긴 했어요. 그치? 내려야 돼. 어? 내려야 돼.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면 나는 본신은 아니라고 나는 봐. 나는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무당이거든. 네. 신이 아니다, 신이 기다. 너네들이 뭔데 함부로 판단을 해. 우리 무속인한테 내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그러나 당신을 봤을 때는 확연히 느껴져. 응? 네. 야. 너 한번 물어보자. 너 할아버지 모셔놓고 모시지는 않았어. 내리고선 했다고 이야기했어. 했죠?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임신했고 애기 지운 적 있지. 어? 지금 나한테는 신 할아버지 모신 지 4, 5년짜로밖에 안 보여. 5, 6년짜로밖에 안 보여. 그 동안 이 아이를 지금 몇 명을 지우고 있는 거냐고. 한심해서 그런 거야. 한심해서. 네 인생이 한심해서, 어? 얘기를 오는 게 그렇게 쉬운 길 아니야, 어? 알고 있습니다. 네가 안다고? 너는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몰라. 어, 신받으라니까 신받고, 안 되니까 누구 엄마면 삐약삐약 해야 되고, 어? 내가 선택하는 길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어? 네. 그리고 사고 방식이 내가 사주가 아무리 그랬다 치더라도 내가 사고 방식도 곤찬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 나는 그런 쪽에 한 표를 던지는 무당이야. 내가 아무리 사주가 좋으면 뭐 할 것이고 니처럼 살면 끝이고 내가 사주가 아무리 내 사주는 이래. 네. 맨날 술 먹고 방탕생활 할 건데 남자나 만나면서 어린 나이부터 어 졸라게 남자 만나면서 졸라게 뭐 벌써부터 맞아가면서 네 말대로 내가 한심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보면 일찍 여했다면 남자도 좋은 남자 만나야지. 어, 머리 질질 끌려 다니면서. 나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 술 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가 오늘 나는 신이에요? 아니면 내 인생이 뭐,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왔어? 네, 좀 바로 잡기 위해서. 네 그 성향 곤치기 전까지는 네 인생 안, 우리는 무속적으로 보는 네. 신점으로 보기 때문에. 네, 네. 누구 탓하지 마. 누구 핑계 대지 마라. 네, 어? 네. 불쌍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응? 네. 그런 마음이 아프겠지만 네가 살 생각을 안고 남들한테 의지할 생각만 하고 있잖아. 그걸 네가 그걸 누구한 탓해. 네. 아, 앉아있는데 누구 너 뭐 안 해주면 짜증나고 뭐 안 해주면 적이 나고 화나고 그런 인생 응? 해가면서 여기까지 온 게 용하다 야. 전모로 온 게. 돈도 누구한테 꼬소하니. 딱 이러고 싶다 야. 됐어? 정신 상태 네 정신 상태가 문제인 것 같아. 응?
조상이 끌고 다녀도 내가 한번 그거 하나 못 이겨? 하고 네 스스로가 마음 다 잡은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 네 스스로가 남들한테 싫은 일은 아무것도, 힘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려는 게 난 문제라고 생각한다. 됐어? 네가 저렇게 산 사람 많아. 그러면 그 사람 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치? 남자는 그러면 네가 스스로 네. 술만 먹으면 너의 애인 있는 거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 또 만나러 가잖아. 쪽팔리게 지가 여기까지 안 깔라고 자꾸 여기 까게 만들어. 어? 네 애인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또 좀 정신상태 똑바로 갖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이렇게 보이는 문신 같은 거 이거 다 지우고 하면 좀 올바른 사람 남자 만날 수 있을까요? 있지 없겠어? 너 지금 애기 주는 게 한두 명이 아니야. 그리고 너 이러다가 정말 구렁이에 감겨. 우리가 삼신 잘못 뛰면 그 구렁으로 변신해서 올 수도 있어. 너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됐지? 정신 차려라. 방울 부채는 아무나 드는 게 아니란다. 알았어? 네. 그럼 너 같은 애들 대한민국 신내림 시키려면 다 시켜야 되겠네. 그치? 정신 차려. 무당 신내림에 돈 벌어주지 말고 이 넉넉한 년아. 알았어?